조계종 종정을 지낸 도림당 법전대종사의 열반 5주기 추모제가 대구 도림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문도 스님들과 도림사 사부대중은 화두 있는 곳으로만 가라는 가르침을 담은 스님의 생전 육성 법문을 들으며 그 수행 정신을 기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두를 깨트려가지고 부처가 되는 날 진정으로 다리지가 될 겁니다. 문명을 깨치고 부처가 되는 날 진정한 해탈이고 큰스님께서 반가워하실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 수행에 전념하며 절구통수자로 불렸던 법전 대종사는 조계종 11·12대 종정을 역임하고 2014년 12월 23일 스님이 창건한 도림사 무심당에서 법납 73년 세수 90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